단열 리스크다 이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다 물려주고 나는 돈도 없는데 애들이 나를 박대하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의 X대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족의 경제 청사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행이 잘 됐을 경우에는 사전 상속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라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잘하려고 집중하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대화도 잘하고 좋으면 보고 따라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리라 생각하거든요. 여러 집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인데 넓게 이렇게 범주로 보면 또 그 안에서 어떤 뭐 공정하지 못하다, 뭐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하고 또 가족 간에 되게 원망이나 어떤 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씨앗을 가지고 굉장히 불행하게 또 지내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봐요. 왜 그럴까? 저희가 곰곰이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공정하지 않은 부모의 어떤 교통정리라든가 또 돈 문제라든가 근데 그 돈 문제가 또 크지도 않아요. 알고 보면 진짜 몇천, 몇백에 이렇게 토라지는 그런 경우도 많고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도대체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 행복하려면 자녀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진짜 불행이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부모가 교통정리를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이고 저희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 우리 부모는 참 공정하다. 이런 것들을 좀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돈 공부도 좀 시키고 싶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내보니까 요즘은 뭐 자녀 리스크다 이래서 죽을 때까지 절대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방송을 저희 많이 보고 책에서도 그런 내용도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저희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 실버에 대해서 시니어 생활이라든가 노후 생활을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은 이제 실버타운 가보면 90세, 100세를 자주 뵙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사후에 상속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분란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상속을 시켜서 자식이 한 70대 정도 되는데 그때 또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겠어요. 이것은 좀 맞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자녀들한테 돈 공부, 그 경제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켜놨기 때문에 자신감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전에 아이들한테 물려줬는데 다 물려주고 나는 돈도 없는데 애들이 나를 박대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서 저희는 좀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는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고치고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가족만의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약서의 내용이 주된 게 뭐냐면 상속을 우리는 사전에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 나이 75세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70대 중반쯤 됐을 때 상속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한 40대 중반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노후에 쓸 돈들은 저희가 그렇게 낭비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가 없고 저희가 쓸 거는 좀 내비두고 나머지들은 아이들이 정말 필요할 때 미리 상속을 해주자. 그러면 세금 문제 부분에서도 더 유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계약서를 다듬어 가지만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사전 상속을 해주는데 그러면 공부가 돼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공부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줄 순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본 게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학 공부. 의무로 우리가 해주는 것들은 고등학교까지다. 그래서 대학 공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신용이 없으니까 사실 어디 가서 돈 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부모니까 우리가 먼저 너희들을 신용을 하고 돈을 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갚으라는 거죠. 그런 돈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가져가려면 아이들이 신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 신용을 저희들이 필독서라든가 부모가 권장하는 필독서들을 뭐 1년에 6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든가 저희만의 이제 저희 가정 내에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돈 공부를 시키는 거죠.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23년 하고 은퇴하고 나서 제가 자본주의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많아서 아,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게 처음에는 참 원망스러웠는데 제가 공부를 더 깊이 해보니까 나라는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되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나는 좀 나이 들어서 알았지만 저희 애들한테는 좀 일찌감치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도
정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월급을 받으면 한 10% 정도로 해서 한 20만 원 이상 자기가 정해서 이제 생활을 다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다 갚고 나면 다시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본인이 결혼을 하거나 뭐 결혼을 안 해서 독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본인이 뭐 한 5천만 원 모았다. 그럼 저희가 5천만 원을 더 보태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1억 가지고 시작을 또 하는 거죠. 그게 종잣돈이 돼서 아이들도 투자도 시작하고 뭐 주거도 마련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생활을 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행이 잘 됐을 경우에는 사전 상속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큰 틀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노리는 깊은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시키고 일찍 이렇게 자본주의를 접하면 조금은 돈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과연 이 아이들이 누구를 데려올 거냐 이거예요. 요즘 세상도 무섭고 서로 잘 만나야 되잖아요. 좀 공부가 된 애들, 비슷한 애들을 데려오면 좋겠다. 우리 집안에 맞는 애들로 아이들이 그 반려자들이 생기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은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특이한 집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 상대방 아이가 읽어보겠죠, 계약서를. 근데 그걸 읽고 너희 집 이상해. 안녕 하고 떠나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좀 그거를 이게 똑똑하고 좀 미래를 생각하는 애면 알아볼 거고 또 이제 저희하고 안 맞으면 떠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서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어떤 청사진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름을 우리 가족의 행복 계약서라고 하거든요. 우리 가족의 경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냥 애들한테 그냥 주지 왜 대출을 해주고 또 그걸 또 받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야박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그냥 조건 없이 주면 좋을 것 같지만 애들이 돈을 아껴 쓰는 습관은 어디서 배우고 돈의 소중함, 돈 버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배우겠어요? 자기가 빌려가서 갚는 이런 것들도 다 공부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애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그 상환을 받지만 어차피 그거 다 모아가지고 사전 증여할 때 우리 돈 보태서 도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놨다가 경제 공부는 시키고 우리가 우리 돈 보태서 돌려주는 거죠. 저희는 저희가 야박한 게 아니라 일반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그냥 저기 어학연수 간다고 하면 어학연수 비용 대주고, 여행 간다고 하면 여행 비용, 유학 간다고 그러면 유학 비용 다 대주고 나서 나중에 자신감이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절대 이거라도 지켜야지 이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쥐고 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애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부모와 함께 20년 동안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 과정이 우리 자녀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온 가족이 경제 공부로서 똘똘 뭉쳐서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 성공하게 만들고 그 토대하에서 40대 중반에 충분히 그 돈을 더 지킬 수 있고, 우리보다 더 잘할 나이잖아요. 우리 때는 70대 중반이면 이제 은퇴해야죠. 진짜 투자에서도 우리는 손을 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잘할 우리 자녀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넘겨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은퇴학교 작가님 만나서 또 이런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도 꾸준히 잘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들을 저희는 많이 발견하고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공부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하고요. 또 저희 채널에서도 또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으면 좋은데 나이 들어서 열심히 살았는데 또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라는 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더라도 공부를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알뜰실버텀 고령자 복지주택 가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돈이 없어도 이렇게 여유롭게 나누면서 살 수 있다는 걸 공부를 직접 했거든요. 우리 은퇴학교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만큼 있는 걸 가지고도 더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